사망경. 새안경. 사망경 쇼.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통기타 이야기의 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펠입니다. 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세 명이 다 나오는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희 세 명이 나오는 이 영상은 저희가 알쓸 신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무엇인가요? 마틴 새로운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틴 스트링이 내년 초에 새 제품으로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출시가 돼서 판매 중이긴 한데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이제 정식으로 수입돼 마틴 스트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 녀석. 짠! 마틴 기타줄이 들어있는 스틸 박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자면 이렇게 새로 출시된 새로 출시된 기타줄 세 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 판때기 하나, 컵받침. 컵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스프루스인가요? 네. 네, 스프루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트카 스프루스입니다. 시트카 스프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스티커, 그리고 그냥 완충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제 마틴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사페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140, 160, 뭐 일찍 이런 그 라인하고 4100 차스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단히 낫겠다. 마틴이 기존에 상품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종류가 너무 많고 구별이 어렵다,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런 취지로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줄들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새로운 상품 이름, 새로운 줄 브랜드 이름은 어센틱 어쿠스틱 M140 그 등급. 140이 8020 브론즈, 540이 포스퍼 브론즈,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줄과 SP 시리즈, SP는 3000번대가 이제 8020 브론즈였고요, 4000번대가 포스퍼였는데, 8020은 8020끼리 합쳐서 여기 이제 모델명이 MA로 바뀌었어요. 네. MA의 100번대는 8020 브론즈 줄이고요, MA의 500번대는 포스퍼 브론즈로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로도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게 여기 SP라고 조그맣게 띠인 그런 써 있어요. 원래 이거 예전에는 스튜디오 퍼포먼스였지 않나요? 네, 원래 스튜디오 퍼포먼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이름을 바꾼 건지 그냥 SP만 맞춰서 다시 써놓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 쓰시던 SP 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140, 540 요 모델들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고, SP에서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P가 그냥 좀 더 싸졌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140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4100은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저희는 사실 너무 심한데? 잠깐 여기 저희 사이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M140만 있고요, SP가 3000번대가 없고 4000번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저희가 안 파는, 이 줄은 저희가 판매하지 않는 M540과 SP4000번대 그걸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에겐 없지만 요 똑같이 파란색 테두리에 100번대 줄은 M140과 SP3000번대 그거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140만 있고 4000번대만 있습니다. 왜 우리는 3000번대가 없었을까요? 이 싼 줄에서는, 여기가 더 싼 거였잖아요, 140. 네. 싼 줄에서는 그냥 제일 싼 거 주세요 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SP 정도 찾으시는 분들 되면
굳이 뭐 1,000원 정도 차이였는데 소비자가가 굳이 1,000원 더 싸다고 3,000원대를 사시는 분이 또 막상 없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포스포가 좀 더 고급의 소리로 치다 보니까 그래서 싹 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줄은 이제 녹색으로 돼 있죠. 마키스 실크드. 그리고 모델명에는 끝에. 아까랑 똑같은데 S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틴의 마키스 줄 모델들은 다른 모델들과 별로 다른 건 없고 이 보랜드 쪽에 브릿지 안쪽에 박히는 이 보랜드 쪽에 실크가 감겨져 있어요. 왜 실크가 감겨져 있나요? 과연 아실까요? 손이 좀 덜 아프라고? 아우 덜덜덜덜 왜 실크가 담겨있죠? 실크 부드러우니까.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드럽다고. 아이, 그건 아니죠. 기타 줄에 볼 엔드가 이제 브릿지 핀 홀에 이렇게 박히잖아요. 근데 그 브릿지에 이제 줄 들어가는 그 구멍에 앞뒤로 이제 줄이 당겨져서 이제 마찰을 하게 되는데 볼 엔드 쪽이 그러면서 브릿지가 깨져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품 기타 또 물론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되게 비싼 올드 기타 막 이런 거 갖고 있는 막 기념할 만한 이런 심각하게 비싼 그런 의미 있는 기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줄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깎여 나가거나 아니면 상처가 그 나죠? 쪽이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당신의 기타를 좀 더 안전하게 그 마키스 시리즈는 이렇게 녹색 테두리에 아까 파란색과 모델명 구분은 똑같은데 뒤에 S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550S. 그래서 얘도 뭐 8920이나 포스포나 이런 구분이 있고요. 그냥 끝에 S 붙어 있는 건 보랜드 쪽에 실크 감겨 있는 거 그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이런 모든 줄들에 다 실크가 감겨 있는 버전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얘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가격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 그렇네요. 본 거 맞아요? 본 여긴 가격이 안 적혀 있는데. 그리고 다음은 네, 이 줄인데요. 빨간 줄. 마찬가지로 테두리에 기존에 저 마틴의 코팅핸들 이름이 써 있었죠. 라이프스팬 2.0. 라이프스팬 버전 2.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뭐 이런 애들이랑 이제 똑같이 MA 100번대는 8020 브론즈 그리고 500번대는 포스포 브론즈 이런 차이가 있고요. 뒤에 T가 붙어 있어요. T는 그 바로 밑에 써 있는데 트리티드. 이게 저희가 그 이제 얼마 전에 마틴 익스피리언스 데이 그 행사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공식 대리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 본사 이 직원 줄 마케팅하는 직원분이 오셔서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얇은 라텍스 장갑 그런 거 있죠? 그거 딱 끼면서 이게 코티드다 그래서 나랑 악수하자 딱 하면 느낌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거 딱 봤더니 2.0은 딱 보여주더니 2.0은 로션을 막 바르더니 이거라고 근데 악수하자. 그러니까 코팅이 돼서 원래 줄의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감촉이 사라지는 거 보통 코팅된 줄들이 좀 더 미끌미끌 하거든요. 그런 줄의 원래 감촉 느낌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아서 자기네는 코팅이 아니라 트리티드라고 그러니까 약품 처리가 된 거죠. 좀 더 부식이 덜 되게 설명하는 방법이 마음에 드네. 그렇게 설명을 우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스팬 2.0 버전의 코팅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뒤에 모델명 뒤에 T만 붙어있는 뭐 100번대가 8020이고 500번대가 포스포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막 뭐 M 세 자리 숫자 그리고 뭐 M 네 자리 숫자 그리고 SP 뭐뭐뭐뭐 했던 게 그냥 MA 한 개 라인으로 쫙 정리가 된 거잖아. 네, 그렇죠. 그죠? 그럼 나는 140을 쓰고 있었으면 네. 140 대신에 140의 그 8020 브론즈의 느낌이 좋다고 했을 때는 MA의 100번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0번대에서 라이트 줄이 되는 건 이제 40번대예요. 그러니까
140을 써야 8020 브론즈의 라이트 게이지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만약에 포스포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MA540을 사용해야 이제 포스포 브론즈의 라이트 게이지를 쓸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8020하고 포스포 브론즈가 합쳐진 건 아니고. 네, 그렇죠. 8020과 8020의 SP. 그렇죠. 포스포 브론즈와 포스포 브론즈의 SP가 각각 합쳐진 거죠. 그냥 생각하기로 140하고 4100하고 합쳐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뭔가 재질이 섞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40 쓰던 사람은 그냥 140 찾으면 되는 거고, 4100 쓰던 사람은 540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7100 쓰던 사람은 이건가? 아니죠. 7100은 이제 MA540T 아, 이를 찾으셔야 돼요. 아, 그렇죠. 7100이 네. 4100을 코팅한 거니까 이게 네. 540이니까 540을 트리티드한 540T가 되는 거구나. 네. 잘 모르는 사람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긴 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요 140줄 제일 저렴하던 요 줄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요 줄만 사용하시던 분들은 어센틱 어쿠스틱으로 바뀌면 가격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날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마틴에서 알코라고 하는 줄 브랜드를 따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줄들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낮아진 채로 그 달코 브랜드로 이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브랜드 줄이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이름으로 나오는 줄은 어센틱 어쿠스틱이 이제 제일 저렴한 모델이 될 거고요. 어쨌든 변화는 있으니까 소리도 달라졌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지만 일단 써보셔야지 확실히 알 것 같긴 합니다. 이걸 써볼까? 아, 이거 못 써요. 왜요? 이거 이벤트로 뿌리잖아요. 아, 어떤 이벤트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틴 기타 스트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조금 기념한다고 해야 될까요? 틴 박스라고 하죠. 요게 두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저희가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내서 유튜브 댓글로 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두 명을 선정해서 미리 써보실 수 있도록 요 박스 두 개를 두 명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시트 가스프로스로 만들어진 요 컵받침대 맞죠? 네, 요거랑 기타 줄 3개가 들어있는 이 팀박스를 이제 두 명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유튜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이즈로 봤을 때 기타 상판의 사운드홀 잘라낸 그 사이즈인데 네. 시트카가 질이 좋네요. 근데 컵받침대로 오래 쓰면 물 묻어가지고 오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여기다 비니쉬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MA라는 명칭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요. 100번 때는 8020 브론즈, 500번 때는 포스포 브론즈, 그 뒤에 T가 붙어 있으면 트리티드, 그 다음에 S가 붙어 있으면 실크드라는 명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0의 자릿수가 바뀌는 것은 이제 기타줄의 두께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마틴 스트링 새롭게 변경된 마틴 스트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갑자기? 그럼 뭐 얼마나 더 해? 그렇게 마무리하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